예,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타카라는 시를 읽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제 가슴에 타투를 새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가슴 속에 이타카를 품어라 라는 말을 여기다 가슴에 심었어요. 진짜 가슴 속에 품으려고. 제 또래 사람들 혹은 제 동생 또래 이제 사람들 보면은 그 결과주의에 의해서 패배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, 요즘.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게 꿈이 자동차와 집을 선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. 이 꿈이라는 거는 나 스스로를 길러주는 하나의 나침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번에 방송도 그렇고 제 솔로 앨범도 그렇고 주제가 꿈이에요,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 꿈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의 어떤 과정들, 결과물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고백은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